화순군에서 운영하는 화순국립석봉미술관이 2018년에 개관하여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알지 못했던 미술관에 대해 인터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국립석봉미술관 강민우 학예연구사입니다. 네, 화순국립석봉미술관은 2018년도 10월 22일자로 개관을 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 어우러서 뭔가 군민의 문화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군립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석봉이란 이름이 들어가서 항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이 석봉은 어떤 한석봉이냐 어떤 그런 말도 있지만 어떤 남아토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표 이사님께서 화순 출생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보답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 석봉미술관을 이 건립 기증을 해주셨고요. 거기에서 평생 동안 모아온 작품 일부를 함께 기증해 주셨는데요. 그분의 호가 석봉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호를 따서 저희 화순군이 석봉미술관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화순에는 사립미술관이 네 곳, 그다음에 저희 국립미술관이 한 곳이 있습니다. 예산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립은 아무래도 세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사립은 좀 열악하다 보니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저희 우리 화순군에 있는 사립미술관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인해서 좋은 전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4명의 직원이 있고요. 제가 이제 전시 큐레이터, 그다음 전시 기획을 맡고 있는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 저를 보조해 주는 사원보조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리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 청영관찰 분이 계십니다. 이제 저희가 전시를 기획을 하고 뭔가 도록도 만들고 리플렛도 만들고 이 전시에 관한 사항을 전부 다 했을 때 이제 사원보조가 저를 도와서 이 전시에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한 3만 1천여 명 정도가,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 5천여 명 정도가 지금 방문해 있습니다. 사실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쉬움보다는 어떤 좀 기대감이 더 큰데요. 굳이 아쉬운 점을 좀 뽑자면 저희가 2020년도에 기획하고 있던 전시가 있었는데 그 전시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 못했어도 저희가 내년으로 넘어가서 전시를 지금 기획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총 2019년도에 세 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동구리 어린이 미술학교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건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아무래도 지역 내에 초, 중, 고등학생들이 직업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 기획도 하면서 어떤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전시를 해설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저희가 기초소매 미술교실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 이걸 토대로 함께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총 4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큰 장점입니다. 정말 여기 아름다운 동구리 어린이 호수공원이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고 아이들도 정말 많이 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미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내적인 의미를 외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인데요. 거기에서 봤을 때 그 아이들이 굉장히 좀 순수하게 바라보는 사물에 대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표출을 한다면 그것만큼 더 아름다운 예술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그거를 교육으로 다가오고 시켜서 전시를 기획한다는 부담감이 됐을 때는 고려를 좀 많이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기획을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수장고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수장고가 하나 있고 2층에 수장고가 2개가 있는데요. 1층에는 이제 암흑화만 소장할 수 있는 수장고가 있고요. 2층에는 이제 서양화, 그 다음에 하나는 문이나 기타 등등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항온한 습기를 통해서 그림의 이제 온습도를 이제 조절해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3개로 분류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큐레이터의 입장으로서 지향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미술관에 올 수 없다 보니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예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감성 활동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느끼는 감정과 미디어를 통해서 봤던 감정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전시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지양을 하는 편이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이대로 쭉 가게 된다고 하면 최대한 영상이라든지 변상 편집을 통해서 그림을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책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서 천천히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지쳐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인해서 저희 미술관에서는 타이틀을 통해서 여기 미술관에 오셔가지고 그 미술을 감상하시면서 좀 휴식을 취하거나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타이틀을 걸고 지금 작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미술관들이 목표가 다 있습니다. 어떤 테마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겠다 방향성이 있지만, 석봉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군을 위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세금을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작품 선정이나 작품 선택을 해서 보여주는 게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엔 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는 시대에서 화순의 어떤 지역에 어떤 명소나 곳곳이 가셔가지고 촬영하시고 남 소개해 주시는 이 역할들에서 정말 필요하고 너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양성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서 화순을 좀 더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